זה משנה, זה אקטיבית טרור. אז אתה יכול לשאול עליך, זה משהו שאני לא אשאיר בגללך. 야, 폭리 예 허무옷. 아, 중동 지역에 총성이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. 가자 지구 주변에는 탱크와 헬기가 집결한 가운데 지금 가자지구가 불바다가 됐다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영상이 전 세계를 통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. 특히 오늘 전 세계적인 SNS에 이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. 백린탄. 악마의 무기라고 불리는 백린탄이 실제로 가자 지구에 투하됐다는 아직은 확인될 수 없는 얘기가 나오는데 얼마나 위협적이길래 이거에 대해서 지금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백린탄 투하가 지난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저 무기가 사용됐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. 이 백린탄은 이른바 악마의 무기라고 불리고요. 화염 불꽃이라고도 불립니다. 그런 정도로 굉장히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그러한 무기, 소이탄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인을 주성분으로 해서 산소와 접, 접촉을 했을 때 예. 아주 고열의 열이 발생하면서 불꽃이 나는 그러한 무기입니다. 이 무기가 어, 사용해서 만약에 사람에게 이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냥 뼈까지도 녹아내릴 정도의 이 그러한 위험성, 대단히 위험한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제네바 협약, 어, 국제적인 협약에서는 이 무기를 민간 민간인 지역이라든지 이런 주거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적인 금지무기인데 어, 지난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도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군이 사용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글쎄요, 이 백리탄까지 만약에라도 어, 걱정스럽지만 투하가 됐다면 상황이 정말 심각치 않은 건데 어, 화면을 좀 바꿔봤을 때 반면 그 어, 반면. 여기 보면 인간 방패 전술까지 쓰는 그 하마스고요. 가자지구에도 화학 방사능 무이 사용했어요. 근데 이제 주목할 만한 건윤인석 대변인, 이스라엘이 예비군을 소집했다는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해외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청년들이 이 마치 이걸 당연하다는 듯이 속속 귀국하고 있다. 좀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좀 있는 겁니까? 그렇죠. 과거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전 기억을 하는데 한 50년 전에 이스라엘이 중동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도. 해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군에 자원 입대하고 그걸 위해서 귀국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. 50년이 지난 오늘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. 조국을 위해서 자기가 해외에서 좋은 직장 갖고 있고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해외에서까지 와서 자원 입대하고 군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 하는 그 부분.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, 우리가 어떤 나라인가,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가,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우리가 해방 이후에 경제성장은 세계 정상급으로 열 번째 안에 드는 나라로 성장을 한건 맞습니다만은 예.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,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지,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확립을 해야만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도 우리가 대비를 할수 있다 이스라엘 국방력 팔레스타인 저 하마스 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병력만 해도 30배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뚫렸어요 뚫린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체계가 첨단 경비 체계가 아주 그 원시적인 방법으로 뚫릴 수 있다는 걸 간과한 거란 말이죠 우리는 군사력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우위했다고 볼수 없는 엄청난 병력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마주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무장 이번 이스라엘 상황을 꼭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. 음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 청년들이 좀 속속 공항을 통해서 귀국하고 있고 마치 또 빠져나가는 이제 다른 나라 주민들도 있는데 실제로 아까 윤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방력은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이 사이를 압도적인데 이런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이스라엘이 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없는지, 우리 사실 뭐예비군 편대는 좀 어떻게 되있는지, 어919 군사합의까지 좀 재검토할 필요는 없는지 이런 부분, 특히 정찰 기능 강화, 뭐 국정원의 기능 강화 이런 것부터 분명히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있었던 얘기까지 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까지 하나하나 만나 봤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 소식까지 정리하고요.